기아의 신형 카니발이 출시 1년 만에 국내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출시된 4세대 카니발은 올해 8월까지 10만 1,060대가 판매됐습니다. 국내 승용차 모델 가운데서 올해 누적 판매량이 그랜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시 초반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사전 계약 첫날 2만 3천 대의 계약 대수를 기록한 신형 카니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도 꾸준히 매달 5천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카니발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국내 미니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판매량이 6년 만에 1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